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, 제가 오늘은 앞머리를 자르려고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앞머리를 항상 자르면 늘 후회하고, 이거 누구나 겪는 패턴이긴 한데, 앞머리 자르면 후회하고, 그리고 또 기르면 또 뭔가 너무 머리가 너무 허전하고 이마가, 그래서 또 자르면 또 후회하고. 제가 예전에 초피뱅 잘랐을 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었거든요. 앞머리도 너무 안 잘라서. 근데도 불구하고 또 앞머리가 또 자르고 싶은 거 보면 역시 인간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맞나 봅니다. 하여튼 저는 오늘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앞머리를 진짜 조금만 낼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여름이 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앞머리 많이 내면 분명히 후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. 자, 일단은 요쪽부터 제가 옛날에 진짜 옛날에 선 유닉스 거네. 유닉스 고데기인데 한동안 진짜 안 썼어요. 정말 그냥 뒷머리 할 때는 너무 팔 아프고 너무 오래 걸려서. 근데 이게 딱 앞머리용으로는 완전 적당한 것 같아요. 잠깐. 자, 이제 옆에 됐으면 가운데. 제 생각에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약간 고민이네요. 조금만 더 자를까? 진짜? 아주 미세하게? 초미세? 초미세 컨트롤? 아주 초미세하게 진짜. 아우, 안 돼.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진짜 후회해. 저 아주 진짜 조금만 자릅니다. 손톱만큼. 원래 얘 이렇게 앞머리 자를 때 제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이런 눈 꼬리 여기 맞춰주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더 길긴 하죠. 이게 앞머리가 있으면 너무 귀찮아요, 사실 관리가.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들고 싶었는데. 여러분 이 정도 어때요? 너무 적나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지금이라도 미용실 갈까? 아, 여기 너무 볼품이 없네. 자, 괜찮아. 키우 긴장하지 마.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. 지금 여기까진 괜찮았어. 지금 앞머리 좋아. 삼각형 잘 잡았었어. 삼각형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닐까?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 이거. 야, 이 자식아,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.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진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숱을 좀 더 내긴 해야 되는데, 아, 그걸 못 하겠는데. 아, 머리를 지금 제가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밖에 지금 나갈 일이 없으니까.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이사이? 아, 여러분 저는 미용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미용실 갔다 와서 봐요.
여러분 저는 미용실에 다녀왔고요.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. 머리를 그래도 많이 복구를 해주셔서 이 머리는 그냥 넘겨 다니겠다.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. 왜 항상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 똑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? 여기만 조금만 더 말해보자. 됐어, 됐어. 그래도 앞머리가 너무 짧진 않아서 넘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다행인 것 같네요. 아, 되게 답답해. 아, 진짜. 괜히 잘랐네, 씨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 안녕. 약은 약사에게, 미용은 미용사에게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빠이.